추적에 나선 제작진. 근데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렇게 보고만 계시는 거요? 인기 만점 그림이 그려진 커피. 흔한 그림이 아닌 알록달록한 색깔부터 모양까지 척 봐도 이거 보통 커피가 아니구만. 이런 종류의 그 커피들을 혹시 딴 데서 보신 적 있으세요? 아니요, 없어요. 전혀요? 네. 이게 처음이에요. 네. 이렇게 그림이 커피 위에서 유지된다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. 너무 이쁘네요. 특별한 뭐 여자친구랑 이벤트 있을 때나 뭐 특별한 기념일 있을 때마다 항상 찾아올 것 같아요. 그림 감상까지 하는 커피. 오직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이색 커피란다. 하얀 그림 위에 순식간에 나타나는 캐릭터면요, 여기 색깔까지 콕콕 찍어주면 커피도 아깝다. 정치가 뭡니까? 네? 저희가 개발한 크리마트라는 메뉴는 일반 라떼아트보다 조금 더 그 한계성을 벗어나서 다양한 그림들을 그릴 수 있는 메뉴고, 이 커피는 쓰이는 도구들도 특이한데, 일반 송곳들을 막 직접 나무를 깎고 해서 손에 맞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. 이 도구 같은 경우는 원래는 네일아트를 할 때 쓰는 그런 도구입니다. 섬세한 표현에 필요한 특수 도구들과 과일 시럽을 섞은 다양한 색깔 크림으로 만드는 크리마트. 크리마트는 거품으로 만드는 라떼아트와 달리 크림을 이용해 그리기 때문에 보다 정교한 표현이 가능하고 그림이 오래 유지된다는데, 정말 한 폭의 그림 같다. 특별한 커피답게 판매도 한정판. 바로 딱 세 잔. 예약을 해야만 먹을 수 있단다. 와, 너무 아까워서 못 먹겠는데. 크림이 많이 들어갔잖아요. 그래서 첫맛은 되게 뭐라 그러지? 부드럽고, 그 다음에 뒷맛에 커피에 이렇게 약간 쌉싸름한 맛 때문에 더 맛있어요. 제 이 두 손은 저의 꿈을 이루고, 그리고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하게 해주는 저에게 너무나 중요한 그런 원동력입니다.